여러분들 수평이 맞나요? 이게 라이브가 아니구나. 어쨌든 뭐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우리 찐친 여러분들, 저 한혜고요. 아, 오늘은 좀 색다르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혼자 촬영하고 있고 지금은 스케줄 마치고 밤 10시 7분입니다 오랜만에 순백의 얼굴로 좀 인사를 해드립니다.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혼자서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, 지금 잠깐 유튜브 영상이 휴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상태인지 알려드리려고 일단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.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년 됐나? 1.6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, 참고로 저는 이제 구독자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. 너무 신기해. 딱 16,000명이에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,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, 상대적으로 제가 음악을 좀 많이 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어졌고,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일상을 좀 담아보자 시작을 했던 거고, 놀토 촬영장에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서 시작이 된 유튜브입니다. 드디어 하네? 드디어 하네. 야, 드디어 하네 괜찮은데? 야, 드디어 하네. 괜찮다. 아니, 드디어 하네. 그때 이제 동엽이 형께서 드디어 하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고, 그 당시에 이제 또 와인 공부를 하게 됐고, 자연스럽게 와인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. 저를 와인 유튜버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제가 놀러가는 그 와인 카페 왓삽 아시죠 여러분들? 왓삽에 가니까 저를 와인 유튜버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와인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시작했던 와인 컨텐츠였는데,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좀 규모가 커졌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작게 시작했던 영상 촬영이 되게 규모가 좀 있게 된 영상 촬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. 물론 너무나 양질의 또 영상들이 나와서 저에게도 뿌듯한 영상들이었지만, 의도한 바는 다르게 너무 이게 촬영 같은 느낌?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독자 수에 비해 스태프들이 많다는 여러 게스트분들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.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셨고, 그러다 보니 한 번씩 하는 촬영이 진짜 촬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이건 아니다,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휴식기를 좀 가지게 된 거고, 네, 그러던 와중에 그 와프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방배동 카페에서 뵙게 됐고 이런 얘기까지 하나?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둘이 뭔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런 걸 잘 담기 위해 좀 움직여볼까 합니다. 그리고 이 와인 유튜버의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여러분. 유튜브에 또 몸담고 계신 분들이, 너 구독자 늘리려면 와인 유튜브 그것부터 그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, 그래도 제가 기왕 유튜브를 하는 김에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 어려운 길 뚜벅뚜벅 걸어가 보는 걸로.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좋은 기회로 그 편의점 CU에서 한 해 추천 와인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. 제가 아주 고심해서 골랐습니다. 진짜 여러 가지 먹어보면서 가성비 있게 어떤 와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이 종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그 와인 추천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와인은 클림트 키스 퀴베 브리입니다.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고, 에이브리 엄청 예쁜 와인도 맛있을 수 있다, 편견을 깨준 와인이고요. 특별하고 기념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. 집들이라든지 혹은 뭐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먹으면 너무 좋을 와인 같고, 워낙에 병이 예쁘다 보니까 다 마시고 나서도 인테리어로 좀 활용해도 좋을 만한 와인이라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. 또 샴페인은 아니에요, 정확히 얘기하면은. 오스트리아의 젝트라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. 그래도 이제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비교적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샴페인의 준하는 풍미를 좀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이라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스파클링 와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랑드 사이다라도 먹어야지. 자네 따라 먹어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와인은 코트니 베넴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나파벨리
하면은 그냥 뭐 나파밸리 뭐 들어는 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. 그런 나파밸리의 와인을 조금 입문하기 좋은 와인 2만 원대인데요. 2만 원대 나파밸리 와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맛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성비 아주 훌륭하다. 뭔가 특별히 원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파워풀한 과실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가 나파 와인에서 오는 그런 과한 오크향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아서 굉장히 밸런스가 좀 좋고 2만 원대인데 나파 와인을 그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보니까 이 동일 가격대에 좋은 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꽤나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칠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대에도 충분히 고품질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피망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랄까 부드럽고 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 와인을 고른 이유도 있고요. 오픈 직후에 바로 마시면은 약간의 그런 알코올감들이 좀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미리 오픈을 해가지고 마신다면은 비교적 좀 부드럽게 마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추천해드린 이 두 가지 와인은 CU 오프라인 매장이나 뭐 CU 온라인 앱을 통해서도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.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소개한 와인을 비교적 쉽게 좀 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한번 애써보고 있고요.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와인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마셔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좀 취향을 맞춰보는 과정이 돼갔으면 좋겠어요. 제 입맛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입맛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제가 여러 와인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두서없는 얘기와 와인 추천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랜만에 혼자 좀 떠들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카메라에도 낯을 좀 가립니다.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요. 앞으로 좀 더 재밌고 날 것의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이 소음은 와인셀러 소음입니다. 문을 닫고 자요. 그래서 뭐 잠이 중요합니까? 와인이 중요하죠.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. 안녕. 끝인사가 없어. 끝인사도 추천 좀 해주세요. 안녕. 자.